여러분, 오늘의 컨텐츠는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입니다. 여러분, 제가 항상 오늘의 컨텐츠 뭐냐면요, 바로 1위라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먹여보자 에피소드 1. 1위라 하는 거 똑같네, 리발. 자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이 새로 시작하는 먹여보자라는 컨텐츠는 뭐냐면요, 제가 잡아가지고 바로 살아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그 피해자한테 한번 먹여보는 겁니다. 왜 피해자라고 얘기하냐면요, 아주 맛이 없는 레끼들만 잡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허더화 하면 뭐죠? 그렇죠, 바로 군소죠. 바로 군순이 레끼 잡아가지고 오늘의 게스트 집에 갈 건데, 오늘의 게스트가 누구냐? 뿌리부터 뿌리 그 뿌리 깊숙이 뿌리 까지 뿌리. 바로 혼디 판다님 집으로 가가지고 한번 군소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지금 잡으러 갈게요. 렛츠고. 아 맞다, 오늘 그거 빼먹었네. 그 같이 가요 리바. 자, 여러분, 오늘 군소래끼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. 지금 쿤디판다님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세요. 과연 군소를 다 꽂고 싶어서 드실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바로 자연산 군소래끼 잡으러 왔다. 오늘 물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군소 있을 냄새다. 자, 빨리 자자. 시간 없는데 바로 남았네. 근데 이거는 개군소거든요. 이거는 식용이 안 돼요. 근데 뭐 독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냄새가 참군소보다 훨씬 더 록같아서 안 되는 건... 이거 요리해드려도 재밌겠는데? 아 그거 안돼, 초면이라. 쿤디판다님 운 좋으십니다. 둥실둥실 꺼져. 참군소야, 참군소 어디니? 쿤디판다님 이걸 드시고 아마 분노에 차서 래핑을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. 열어. 군소자인데 돌을 왜 드냐면, 자 요런 식으로 방금 들었던 돌에서 조그마한 군소래끼 이렇게 둥실둥실 꺼져. 스트립쇼 하면서 꺼져. 근데 왜 다 개군소가 나오냐? 참군소가 분명히 한 마리는 있을 것 같거든요. 열어. 없네. 이거 뭐야? 저 뭔데? 아 아무것도 아니야 리발. 지금 군소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. 잠시만요 여러분, 이거 돌 밑에 뭐가 있는데? 돌 밑에 뭐가? 납작한 돌 리발. 이거 물수집에 바로 때려야지. 와, 한 번 튕겼다. 어? 아 여기다 여러분 개군소입니다. 아, 개군소 한 마리 있고. 야 해초사했으면 모를 줄 아냐 리발레끼야. 해초 치워봐. 그렇지, 여기 또 한 마리 있고. 이렇게 개군소만 나오면은 쿤디판다님한테 개군소를 먹일 수밖에 없는데. 안돼. 초면에 이러면 안 되죠. 그럼 참군소를 저는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. 열어. 여기 다 개군소예요 여러분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야, 니네 미쳤냐? 여기도 롬나 귀여운 개군소 둥실둥실 스트립쇼 꺼져. 잠깐만, 얘 참군소인가? 여기 미역 사이에 뭐 하나 있거든요. 아 또 개군소 꺼져. 누가 가 싸대기 올커니. 아 개군소 버려. 잠시 여러분 찾은 것 같습니다. 이 참군소는 걔 여기 있었구만. 야야 미역 좀 놔라 리바. 여러분 이게 바로 참군소입니다. 여러분 딱 봐도 아시겠죠. 아 개군소는 연하고 이렇게는 좀 진하고 얼룩덜룩한 게 아주 맛있다. 버려. 아유 쿤디 판단인 건데. 자, 여러분 근데 이렇게 왜 독을 안 쏘냐? 이렇게 너 보랏빛 다 썼니? 애들도 보랏빛을 무한으로 뽑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 한정돼 있거든요. 너 좀 전에 나 같은 느낌가 사살하러 왔었구나. 어쨌든 나랑 가자 리발레기야. 쿤디 판단님 기대하세요. 저 멀리 꺼져. 자, 여러분 드디어 지금 쿤디판다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룬소래끼 들고. 잠깐만 살아있나? 한번 확인해볼게요. 열어. 아이고 아주 잘 붙어있구나 리발레끼야. 먹혀지자 가나. 자 여기입니다. 여기 내세요. 안 계시나? 어? 안녕하세요. 아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데스타잖아요 데스타. 아니에요. 데스타가 오셨네. 아 그리고 선물 하나. 아 열어봐도 되나요? 아 그럼요. 군소래기! 저 진짜 실제 군소를 처음 봐가지고. 아, 살아있나요? 어, 살아있어요. 만져보실래요? 오, 느낌 진짜 이상해. 붙어있죠? 아, 아, 이게 붙어있는 거구나. 네, 붙어있는 거예요, 지금. 이제 달팽이 종류니까 아주 꽉 붙어있습니다.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, 그쵸? 키워보실래요? 그냥 먹죠, 같이. 미안. 혹시 군소 안 드셔보셨죠? 아예 안 먹어봤어요. 영상으로만 맨날 봐가지고. 비위가 혹시 어떠신가요? 저 그래도 셉니다. 오, 우렁 좋아하세요, 우렁? 남자 성기처럼 생긴. 그건 개불. 우렁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, 근데 다 먹습니다. 보통 구역질 잘 안 하시는. 아, 하는 게 있는데. 어, 뭐예요? 잘 못 먹어요. 오늘 최초로 쿤디판다님 구역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자, 이 녀석은 좀 이따 제가 요리해드리고. 아, 어,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배고파가지고 파스타 같은 거 해볼라 했는데.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봤는데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게 원래 제가 어렸을 때 파스타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, 그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파스타를 좋아했어요.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스타 맛이 어떤가 막 찾아봤는데 제가 원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. 아 그럼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겠다. 벌써 3년 정도. 그래도 나가서 사드시잖아요. 아 사먹죠. 네.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. 아 빠르시네. 어때요 진짜 그냥 뒤지진 않아요. 오 오늘 해주실 그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? 사실 아직도 안 정했어요. 오 역시 프리스타일. 일단은 짭짤한 파스타고. 혹시 헌터팡 영상은 언제부터 보셨는지? 처음에는 디젤이 틀었을 거예요. 처음에 원래 걔는 구독을 하고 있었대요.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콘텐츠가. 네. 또 어떤 분 계세요? 혹시 포켓몬에 너무 좋아해서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포켓몬 누구 좋아하세요? 전 포켓몬 게임 레드 버전 실버 골드 다 마스터했거든요. 치코리타 막 다 키우고. 포켓몬은 팬텀. 포켓몬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사실 처음이에요. 처음이라고요? 네. 인기가 없는?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좋아하는 사람. 아 근데 제가 원래 사람 좀 진지해요 그런. 근데 재밌으신데요? 진지해도 재밌을 수 있죠. 방금 그 말도 진지한 것 같아요.
아니 쇼미 봤을 때 디젤님이 재미없다고 촬영을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했잖아요. 제 유머코드가 안 맞더라고요. 저는 웃기려고 한 말인데 다들 약간 그렇지 약간 이러고 너무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뭐 그리고 뭐 디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걔도 그렇게 별로 웃기는 애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쇼미 보면서 디젤님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.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별명이 갑자기 많이 생기셨어요. 아기 쿵갱 뭐 쿵갱 그거는 귀엽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기를 쓰고 부르더라고.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. 약간 개 멋있는 랩을 다 조졌는데 아 오빠 너무 귀여워. 내 랩은 귀엽지 않은데 진짜로 군소가 바다 가면 그렇게 있어요. 포인트만 잘 찾아가면은 진짜 많아요. 근데 비비 강하면은 맛있게 드신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분들은 다 굴을 좋아하시긴 했어요. 근데 콘디 판단의 이미지로 구역질 해도 전 전혀 문제 없어요. 너무 웃길 것 같은데. 그렇지 안 해야겠는데. 혹시 초장 있으신가요? 초장 있을 거예요. 초장 있나요? 일단 그러면 파스타를 먹고 군소 먹고 개워냅시다. 그런 것도 봤는데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생선 고대어 실험 정신에 되게 감탄을 하고요. 오늘 실험 대상은 콘디 판단입니다. 네 뭐 진지하네. 거기다 이게 이걸 원해 왔었고 저도 와 이게 이제 군소가 될지 몰라죠. 꿈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솔직히 많이 안 보여주잖아. 안 보여주죠. 네. 근데 저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. 첫 방송 뜰 때 작가님이 저한테 너 오늘 나올지도 몰라 꼭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스티스 형 나와가지고 막 암흑의 기운 블랙 입었다는 거 하나로 갑자기 이때 같은 기운을 풍기는 참가자 뭐 이런 설마 난가요? 저더라고요.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와 왜 이렇게 못생겼지? 이러면서 봤어요. 근데 이제 그건 저만 느끼는 거고 제 주변 친구들은 야 잘 나왔네 막 이러고 이렇게 이제.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? 10년 넘었죠.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. 97년생이시나요? 네 24입니다. 왜 다들 저를 24살 안 봐요? 예 저도 그렇게 안 봤어요. 네 그리고 뭐야 누구야? 아 안녕하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먼지처럼 드나들지 마. 근데 진짜 아니 이게 짜여진 게 아니죠? 아니에요. 아니죠? 정말 얘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. 스팅한 거지. 몇 대면? 몇 대면? 그만지 말고 일 미팅 몇 대면?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저 잘 봤습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진짜 저희끼리 약간 밈이었어요. 군소가 들고 왔습니다. 군소 뭐야? 이따 같이 드셔보실래요? 아 뭐 그렇죠. 쇼미에서 실제로 이 장면이 있었어요. 이북으로 너랑 또 한다고? 전 디젤 캐릭터가 너무 웃겨가지고 원래 그러신 거죠? 아 원래 그래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냥 저희 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. 우리 멋있게 보이자. 평소 성격에서 이제 파워 당당히 입혀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엄청 그 군인 막 입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. 군대도 안 가서? 아 비비 좋으세요? 웬만하면 비비 좋아. 네.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? 디제이님 식사하셨어요? 방금 영동 설렁탕이라고 아 기가 막히게 드시고 오셨네요. 디시전에 두 분이서 하셨죠? 아 예. 그때 패배하셨을 때 혹시 기분은? 아 이제 집 간다.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아요.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느낌. 여기 말고 작업실이 또 따로 있나요? 근데 회사 작업실 그럼 회사는 다르신 거죠? 두 분이? 저는 회사가 없어요. 이제 학고 지금 너 학고 아니야? 학고 아니죠? 들어왔네 학고입니까? 네 근데 네 하시려던 말씀 뭐죠? 짝이 안 됐어요. 쇼미 때보다 말을 더 못하네요. 오늘 약간 퍼석하게 된 것 같아. 퍼석이요? 고향이 어디세요? 저는 서울이죠. 진짜 딱 서울 사람 느낌이에요. 아 그래요? 아니요. 자 여러분 이게 쿤디 판다님이 만들어주신 요리인데 이 요리의 이름이 뭔가요?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동남아풍이에요. 태국에서 한 달 동안 살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약간 파타이 느낌이에요. 그럼 파타이로 하죠. 저희 셀카가 찍어야죠. 아 예. 네. 보정 없어도 되죠? 아 네. 보정 안 합니다. 아니요. 보정은 좀 징그럽죠. 피부톤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게 보정이요. 다 먹어볼게요. 제가 먹을 때 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. 아 저는 그런 거 초베르? 네. 와 진짜 맛있다. 오일 파스타를 맛있게 하는 거는 몇 번 해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. 저기 있다 저기 맛있는 거 군소래끼 있거든요. 부탁드립니다. 군순이. 근데 그 쌍시옷이나 발음 자체가 세게 되는 단어들은 들었을 때부터 약간 기분이 안 좋잖아요. 리발레끼는 괜찮나요?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. 그 리발레끼가 멋있다고 네, 지금 아니, 표현을 보고 싶어요. 그니까 그 수습하려고 제가 제가 느꼈을 때는 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마주친 거니까 멸종위기 무슨 새 본 것처럼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손가락질 안 해도 되는 근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. 저는 그거였어요. 그냥 길 가다가 알아보면 너무 감사한데 헌터바님 네. 맞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다가와 와주시면 오히려 장난치고 장난치고 할 수 있대요. 수분대잖아요.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. 기운이 저희는 알잖아요. 일부러 안 마시고 수분되는 거를 한번 극복하고 싶더라고요. 꼭 저는 횡단보도 서 있을 때 옆에서 수분거리셨어요. 네. 친구 한 명 어느 날 같이 있었는데 친구 있으면 용기가 좀 나잖아요. 옆에 또 여성 두 분이서 수분수분 하시더라고요. 아 이건 극복해야겠다 해서 가가지고 빵이에요? 바로 이렇게 했어요. 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아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 되겠구나. 또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유튜브를 해요. 그 친구랑 이제 홍대 쪽 걷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.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배 수근 내는 거예요. 저를 보고 저 있었고 친구 있었고 친구 이름이 빈지예요. 아 이거 또 한번 재밌게 해줘야겠구나. 황이요 했는데 아 혹시 빈지님 아니세요?
개 도망갔어. 와중에 그 친구 새끼 눈치 없어가지고 제 헌터팡 몰라요? 아 일단 너무 잘 먹었는데 이게 맛이 먹어보지 못한 파스타 맛이에요 진짜. 나중에 혹시 차리시면 투자. 너 요즘 투자 제한 정말 많이 온다. 투자 제한 많이 와요? 아는 사람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뭐 술 먹고 하는 개소리구나. 술 먹는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. 안 친한 사이는 아니고 어색해서 할 말 없어서 친한 얘기한 그런 거. 친한 형이 어색해서 이 얘기하신 거예요? 맞을 수도 있어요. 자 여러분 이제 군소 손질해 가지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소 손질. 아, 여러분 제가 손질 안 하고 오늘 이 군순이 쿤디판다님이 죽여버릴 겁니다. 쿤디판다 열어. 수면 위로 올라와 있네. 네. 빨리 죽여달라는데요. 군순아 미안해. 저기로 옮기시고 배 여기 라인이죠. 네, 이렇게 귀여운 배를 칼로 라삭라삭 해주세요. 안 잘리네요. 라삭 라삭 좀 이제 어느 정도 따고 그렇죠 내장 바로 나왔죠 지금. 하이 나 여기 양쪽 잡고 뒤집으세요. 과감하게 과감하게. 괜찮으시죠? 안에 있는 내장들 다 빼면 됩니다. 이것도 지금. 잘라야 돼요. 네, 다 잘라요. 딱 봤을 때 아 이거 개록 같다 싶은 거 다 잘라내세요. 리발 엄청 이런 거죠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아 리발. 저 소리 아 군순아 미안해. 액체 괴물 가지고 노는 느낌도 나고 약간 동심 느낌 나죠? 아니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가운데에 빵꾸 났죠? 네. 지금 약간 너클처럼 한번 쥐어보시겠어요? 이렇게요? 네. 이제 완전 빡빡 씻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이 점액질이 물로 넣어 안 없어져요. 그래서 원래는 밀가루 버무려서 점액질 없애야 되는데 오늘은 뭐 콘디판단이나 디젤도 드시니까 점액질 괜찮죠? 아 이런 거야 뭐. 진짜 한번 만져보세요. 오, 신기하지? 약간 모기버섯 같다? 비유가 라임을 잘 쓸 수밖에 없네. 그렇죠? 아, 너무 바로 인정하니까 록간 괜히 그 유튜브에서 역사 방송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? 주로 보는 방송이 역사 방송. 요즘은 먹기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보셔야죠. 오. 여기서 이제 워터야 익사시켜주세요. 익사 그리고 바로 파이어 파이어 20분 정도 조져주면 됩니다. 이게 지금 이런데 반 이상 줄 거예요. 맛만 딱 보는 정도. 수면이니까 약하게 준비하신 거. 아 그럼요. 다음에 40cm짜리 지금까지 혹시 몇 마리의 군소를 잡으셨는지. 80마리는 잡지 않았을까. 제가 삼킨 거는 한 두세 개 정도. 디제이 뭐 찾으세요? 군소의 역사요? 역사를 되게 스킵하면서 보시네요. 자 여러분 지금 25분 정도 조사거든요. 3등분으로 네. 라삭 라삭 사무라이 작은 거를 드시면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 많이 먹었으니까 디제이님이 제일 큰 거 드시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만사 오케이. 아,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. 춤도 추네. 제가 마지막에 먹겠습니다. 네. 두 분 중에 누가 먼저? 나도 먹지. 근데 얘가 좀 가로가 넓고 얘가 세로가 넓네. 가로 사오긴 해. 괜찮다? 처음엔 그래요. 아 맛이 바뀌어요? 좀 올라올 거예요 아마. 근데 그걸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. 뭘만해? 아 진짜 술 한 잔으로 뭘만할 것 같아.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그렇게 겁 먹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헌터팡이 매력을 해주신 거예요. 기대치를 확 낮췄죠. 진짜 근데 괜찮은데요? 괜찮으세요? 아까 그 씁쓸한 게 뭔지 알겠는데 저는 비위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시고 화피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이거 맛있는데요? 두 분 다 삼키셨어요? 네, 저 아직도 씻고 있어요. 저는 지금 삼켰어요.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두 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 드셔가지고요 제가 민망해졌습니다. 오바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잘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공감해줘요. 아 그렇죠. 그래서 록 같네요.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처음에를 오 진짜 잘 삶아졌네. 아니 잘 삶아졌네. 군순이가 착한 사람 나고요. 근데 진짜 잘 삶아졌어요. 군소가 영양이 와, 좋나요? 럭력에 아주 여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에요. 저도 이렇게 쉽게 먹은 적이 없어요. 근데 일부러 약간 좀 어렵게 드시는 경향도 있지 않나요? 약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. 네. 제가 맨 처음 삶아서 먹었을 때 맛이 없었거든요. 그러면 이걸 카레에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? 그렇게 해서 좀 더 이거를 계속 맛있게 찾아가는 느낌인데 오늘이 제일 맛있네. 그러니까 이게 떡밥을 남겨주는 거지. 진짜 군소를 먹으러 속초로 와라. 아 이 편으로 나누는 걸로 할까요? 그리고 참군소가 있고 개군소가 있습니다. 개군소는 진짜 잡는 순간 냄새가 올라와요. 제가 봤을 때 DJ님은 딱 개군소가 어울려요. 아니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걸 이제 어울린다라고 표현하니까. 자 네,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드립니다. 빵이요 할 수 있어요 크게 할까요? 헌터 빵 이 에 요 새로운 버전을 탄생시켜주시네.